자, 유튜브 방구쟁이들. 응? 이게 아니라 왓처까지 오게 됐는데 왓처 잘 모르겠어요. 님은 F입니다. 왓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 일단은 봅시다. 일단 먼저 얘기해둘 게, 왓처가 이기고 싶으면은 진도명상 덱을 하면은 웬만하면 이겨요. 뭔가 다른 덱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할까 싶긴 한데, 솔직히 제가 지금 과설명 플레이를 하려면은 왓처한테 유용한 그 진도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, 다른 덱으로 깨는 거 궁금하시면 저거 왓처 A02, 응? A20, 어? 그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다른 덱에 대해서는. 그래서 이번 플레이에는 왓처가 제일 강쾌가 된 이유인 저 수월 마요를 통한 진노 명상 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. 뭐야. 플래그가 뒤틀렸는데. 자, 다른 캐릭터들은 카드를 보면서 조금씩 바꿔가는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는데, 왓처는 그냥 이러고 시작했는데 추월마요 둘 다 안 나오면 웃기겠다. 그러면은 NG 없이 갑니다. 아클 때도 그랬는데, 이게 최대한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NG 없습니다. 죽으면 그대로 갑니다. 롱테이크로 갑니다. 그래서 뭐 추월 마요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자,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추월 마요 덱을 목표로 할 거고, 왜 그러냐면은 왓처는 그래도 될 정도로 엄청 강력한 캐릭터니까. 어떻게 디펙트는 강팀이 되었는가? 다른 덱을 원하시면은 중튜브 보십시오. 자,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분화를 강화하는 거고, 부다를 강화한 다음에 엘리트를 주업하고 덱 압축을 하면서 올라가시면 돼요.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제거를 하고, 여기서 분화 강화를 하고, 여기서 제거를 하던가, 돈이 없으면 여기 가서 엘리트를 잡고,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. 가봅시다. 아, 고래밥도 안 받았네요. 무작위 희귀 카드를 획득합니다. 왓처 희귀 카드가 필요 없어요. 아, 물론 휘갈김 이런 거 나오면 좋긴 한데, 여기서 이걸 노리기에는 너무 확률이 말도 아니고. 아, 두 장 변화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옵션입니다. 왓처는 시장 유물 버리고 보스 유물 받는 거 충분히 할만해요. 이거 별로 대단한 유물이 아니라서. 왓처는 4번도 되게 승률 픽이 될 수 있고, 왓처는 진짜 4번 많이 집을 만하다고 생각해요. 제 기준으로는 캐릭터 넷 중에 왓처가 제일 4번 먹기 좋다고 생각해요. 타격 수비 사색이랑 현실 지배가 나왔네요. 현실 지배가 못쓸 파워 카드는 아닌데, 이 얘기 좀 많이 할 것 같다. 왓처 카드들 다 못쓸 정도는 아닌데, 추월 마요가 너무 독보적으로 세서 그냥 그것만 해도 솔직히 다른 캐릭터보다 승률이 높거든요. 그렇게 좋은 픽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. 이게 디펙트 주면은 잘 쓸 텐데. 헬로월드 현실 지배. 아무튼 지금 분화 사색이 갖춰졌기 때문에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. 분화 먼저 강화하고 그 다음 사색 강화하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. 아, 이 게임 시작하고 5분 동안 주둥이만 움직였네.
이렇게 기도 같은 거 짚고 진도 덱 짜는 것도 좋은데, 일단 승률 픽이라고 생각된 진도 명상으로 가겠습니다. 그리고 요런 카드들을 지금 진도 명상 플레이 때는 절대 안 집을 거예요. 아, 근데 이거 지금 현실 지배랑 연계될 것 같긴 한데. 근데 일단 추월 덱 빌딩 할 때는 이게 안 들어가지. 흩날리는 소매는 공격력이 좀 낮죠. 못쓸 만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. 근데 왓츠는 기본 카드가 강하기 때문에 압축 덱을 운용하기 정말 쉬운 캐릭터고, 거기에서는 조금 경쟁에서 밀리죠. 카드가 나쁜 건 아닌데, 경쟁에서 좀 밀리는 카드다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왓츠는 이렇게 그냥 배째면서 관절 부수기 이거를 집으시면 되겠습니다. 왓츠 취약 운용이 내 캐릭터 중에 제일 중요하죠. 기본 두 배를 받기 때문에 취약 1.5배가 다른 캐릭터보다 두 배를 많이 받, 두 배나 되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고요. 고요함 같은 카드는 이제 별 손해가 없어 보이지만, 그냥 겉보기에는 별 손해가 없어 보이지만, 드로우 한 장을 잡아먹기 때문에 왓처가 드로우가 좀 많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적죠. 아까 평가 같은 거 놓고 현실 지배 돌리고 이러면은 왓처도 드로우 많은 덱을 짤수 있어요. 근데 일단 고요함을 거르고, 이거는 좀 비추천해요. 이거보다는 시간의 모래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, 회오리 타격은 저는 웬만하면 다 거르고 있습니다. 아이, 뭐가 있지? 안 좋은 카드. 어서오세요. 해봅시다. 외세도 좋고 축성도 좋고, 제3눈은 지금 추월 마이오픽 때는 안 집을 거예요. 외세도 축성도 계속 쓸수 있지만 일단 추월 마요를 진행을 하려면 공격 카드는 한두 장만 챙겨가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안 집으려고요. 이것들 다쓸수 있는 카드인데 안 집는다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. 안 좋아서 안 넣는 게 아니라 이미 관절 부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 집는 겁니다. 왓처한테 이 진노 명상을 바꿔가는 플레이가 굉장히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카드들이 좀 비중이 높아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진노를 못 풀어서 두배 데미지를 맞거나, 진노를 못 걸어서 두배 데미지를 못 넣던가, 이게 템포가 두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카드 넣는데 좀 조심해야 하는 게 좋아요. 거의 안 넣을 겁니다만. 자, 시간의 모래 나왔죠. 이게 이제 제가 취약을 걸고 진노 상태에서 쓰면 60 데미지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있어도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을 해줄 거고, 또 보존이 달려가지고 대압축 효과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모래를 짚고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실 지배 있으니까 현실 지배 놓고 학습 놓고 이렇게 그 강림 덱 짜도 되는 시드인데,
뭐 알바 아니고. 와, 아 이거 엘리트 못 가겠는데. 패턴 똥만 게임. 야 이걸 다음 게임 각이다 이거. 이게 모바일 게임이라 저런 인카운터 떠 저런 인카운터 한번 뜨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노 명상을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카드를 웬만해서는 넣을 일이 없어요. 아마 시간의 모래가 안 났으면 뒤처리를 넣었을 것 같아요. 일단 분할을 강화하시고. 야 어떡하냐 이거. 야, 뭐야 아까 포켓몬 데리고 오더니 왜 이번에는. 둘 다 넣는 게 별로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노 명상 비율이 깨지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대결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진노 카드를 찾아볼게요. 관절 부숙이 강화된데 너무 안 좋게 나타. 경지 포션.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. 이게 와서지. 가지 안 먹을게요. 가지 넣으면 가지 되기 되니까. 설명하는 거랑 너무 다른 플레이가 돼서. 어, 전지다. 웬만한 카드 다 걸을 거예요. 이번에 설명하는 거는 아, 진노 명상 덱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. 얘네들 세 개 다 나와서 되게 설명하기 편하네. 얘네들이 이제 왓처가 게임 끝까지 쓸 수 있는 수비 카드거든요.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마음의 요새가 좋아요. 걔는 파워 카드라서 사라지기 때문에 순환의 방해를 안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마음의 옷새가 게임 끝날 때까지 안 나왔다. 안 나왔다. 그러면은 얘네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나온 거 들고 가세요. 저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게 그냥 버티고 마음의 옷새 먹는 게 더 낫지 않나 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이랬다가 마음의 옷새가 나오면은 손해보는 거긴 한데 뭐 괜찮을 것 같은데. 손절도 훌륭하죠.
야, 카드 안 좋게 빠졌네. 사색이라도 들고 있으면 좋을 텐데. 그래도 문제없네요. 이게 마쳐즈. 해피도약 천신의 역상 라그나로크. 아마 제가 시간의 모래를 못 먹었으면 라그나로크를 먹었을 거거든요. 이렇게 훌륭한 공격카드 하나만 들어도 웬만큼 클리어가 가능하니까 와차할 때는 좀 쫄지 말고 덱을 줄이는데 집중을 하고 마음의 옷새가 뜨는지 확인을 좀 합시다. 그래서 해피도약은 제 덱에 방해를 안 할 것 같아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색은 좀 방해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의 모래 코스트 깎아주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사색이랑 역시너지가 있지만 해피도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세 장 나왔네요. 판도라의 상자나 세 장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닌가. 아 이거는 운발이니까 뭐가 낫다고 확실히 말을 못하겠다. 다른 미션 안 들어오기 성공. 판도라 세상 뭐가 좋은지 뭐 잘 모르긴 하 모르겠다. 미션 성공. 아, 들고양이님 후원 감사합니다. 이거 운빨이니까 뭐가 나은지 모르겠어. 감사합니다. 뭐 일단 세 장 할게요. 나오는 카드 설명. 이런 현실 지배를 펴자. 아직 덱이 약하죠. 조금 살이면서 가겠습니다. 근데 지금도 이미 웬만한 애들은 다 뚝배기 깰 수 있어. 타격 수비 둘 다 별로니까 뭐 덱 보시면서 둘 다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.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1대1 지우면 될 것 같아요. 와처는 타격 밸류도 두 배라서 수비 먼저 지워도 상관없는데. 근데 어차피 와처 깡방어 카드 집을 게 없어가지고. 헐. 대기 약해서 그러네.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대근 11장인데 진노가 하나라서 진노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한 거거든요. 요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게 진노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. 어?
이런 거 지금 거르는 이유가 시간의 모래로 하나로 다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천국의 계단을 안 쓰는 거고요. 나머지 수비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마이크액 설정 확인하셔야죠. 마이크. 마이크액을 안 꺼네. 진노 그러니까 진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안 집는 거예요. 진노를 못하면 템포가 두 배 느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진노가 너무 좋아서 이식거리를 하는 겁니다. 아이씨, 이게 게임이냐? 이게 게임이냐고? 포션 두 개를 빼먹네요. 아, 지금 마요도 없고 손절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집을만한 것 같아요. 플러스 아니었으면 안 집었을 것 같은데. 아예 피관리 안 된다. 와, 이 핸드 고라지가 진짜 강원이네. 이거 또 아 이런 회피 도약도 안 나오고 진짜 별론데. 다음 게임 각이다 진짜. 아니야, 할 수 있어. What can do it? 추월 마요 좋은 말로 할 때 되느라. 추월마요 덱으로 운영을 할 때는 이거를 다 거르는 게 맞기는 하죠. 아 이런 마음의 옷에 계속 안 나오면은 힘들 수도 있겠다. 어서오세요. 손절이 있기 때문에 광풍을 넣어서 방어를 조금 더 챙겨갈게요. 안 나온다, 안 나온다. 광풍, 분화, 광풍. 아까보다는 되게 광풍이 있어서 아까처럼 많이 맞지는 않을 거고요. 여기서 고려할 만한 거는 돌려차기 정도밖에 없는데 없어도 충분히 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넣을게요. 개노삼 이런 거 나왔으면 좀 장담 못했을 것 같긴 하다.
헐. 다음 게임 각 나오나? 20. 다음 게임 죽었네. 재수 없는 거 봐. 아무튼 뒤져도 왠지 아님. 추월 나왔다. 아까 1층에서 너무 많이 맞아서 카드 파밍을 많이 못한 게 정권수야. 아, 뭐 아까 다 했던 거니까 그냥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? 깡딜이 세니까 정구한 수양을 쓰는 것입니다. 엔지라니 롱테이크입니다. 이렇게 많은 진노 카드와 진노를 풀 수 있는 카드를 넣어서 들고 가면 돼요. 참 쉽죠? 넷마블. 아, 승선이 낮아서 패턴이 저렇게 되네. 고승선이었으면 덜 맞았다. 지금 카드를 넣으면 진노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르겠습니다. 제거 꾸준히 해주시고요. 가방 좋다. 이렇게 쉬운 캐릭인데 결론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게 진도를 못 풀거든요. 아 근데 이거 넣어도 깰 수 있어. 근데 그건 진도가 세니까 깨는 거지 저 카드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잖아. 포션 먹으면 보스까지 뚝딱 가능할 것 같은데. 여류도 마음의 요새 때문에 걸러도 될 것 같아요. 아 잠깐만 이거는 이러면 큰일 나죠. 이거는 또 리트각인가? 아, 두 장밖에 안 넣는구나. 이걸 15승선이.
아무튼 수월 마요덱은 이게 방금 본 것처럼 돌리면 돼요. 해서 내면의 병만 넣어서 쭉 돌린 다음에 추월 마요 돌리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. 아! 미친 그레민. 그는 너무 빠릅니다. 여기서 이제 봐봐요. 여기서 내 평이 나와죠. 그러면은 이긴 거임. 아니 이거 이제 끝이야. 그냥 게임 끝까지 이직거리만 하면 돼요. 왜 추월 마요가 승률 픽인지 아시겠죠? 아니야, 맞아. 승률 픽 하려면 이게 맞아. 이렇게 간단하게 돌아가니까 추월 마요를 하라는 거지. 따르게 깨는 법을 보고 싶다면 중튜브를 보십시오. 이게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. 다 걸러도 되잖아. 이게 뭐 필요해 이거. 그래도 현자의 돌 하나 들고 가자. 현자 타임 오니까. 여기 근데 아직 마음의 옷이랑 휘갈김이나 이런 거 필요한데. 일단 제거 더 보겠습니다. 으아씨, 나온다. 세대 때림 떨어진다. 아이, 깜짝이야. 아니 이거 계속 해야 되나? 단식도 괜찮겠다. 알약 단식. 근데 뭐 제거나 합시다. 여기서 추월을 더 넣어도 되고. 네, 뭐 와처는 더할 그게 없네. 이게 20승천까지 제일 승률 높은 방법이니까 이걸 알려줘야지. 마요 나왔네. 끝난 거 아님? 아니 끝난 거 아니야. 이제 추월 하나 더 넣고. 얘네인데 인포메이션이 없네. 여기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? 추월 마요 할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
마음의 호세가 안 떴다면 저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0코스트 방어 두 번 주는 거 그런 거 넣어서 가시면 돼요. 근데 마음의 호세를 쓰는 이유가 마음의 호세가 이제 덱을 안 잡아먹잖아요. 쓰면 없어지니까. 그래서 마음의 호세가 제일 좋아요. 이게 10장 아래로 돼야 이직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갑축을 되게 많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에요. 아까 했던 것처럼 카드가 안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아까처럼 어떤 공격카드 하나 집어서 그거 활용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. 그래도 디펙트보다는 훨씬 쉽다. 대신은 그냥 이거면 다 돼요. 심장까지 다 돼. 마요 한 개면 되는데 두 개가 좀 나을 수도 있는 게 달팽이가 있어가지고 이 게임에 달팽이 생각하면 아무래도 두 개가 마음은 편한데 한 개여도 되지 않아 달팽이여도. 14시간 가게문을 연다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. 새벽 1시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. 어? 지금 한신가? 지금은 달팽이 잡기 힘들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12개 썼을 때 54 데미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지금 덱으로는 달팽이 못 잡을 것 같아요. 여기다 급소 넣으면 달팽이 순삭 가능인데 아 잘 모르겠다. 달팽이 잡으려면 뭐 하긴 해야 돼. 무회가 나온다든가. 어서세요. 네, 무회 나오면 가능하지. 아니면은 손절격분 나오는가. 내려서 와차가 좀 그래. 저 방송 소모 뭐더라? 더 웨이 백 홈. 아 먼저 한번 보려고. 세 장 안 나오냐? 아 그리고 이거 절대 쓰지 마세요. 동굴 이야기 OST요. 뭐야? 마요 한번 볼까? 아이 뭔 소리야. 아스트롤라비 한번 볼까? 아 뭐야 쓰레기만 넣었어. 달팽이 안 남았네. 달팽이 대비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달팽이 알아서 잡으면 되겠지.
지금 덱으로 심장클 되죠. 이제 축성 나와서 축성도 섞을 수 있다. 심장클은 되는데 달팽이클은 안 될 것 같은데. 지금 덱이면 추락에서 선견치명 나오면 K득인데 해서 마요 나왔을 것 같으면은 먹고 달팽이 때리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, 언제 잡아 이거. 아, 실수했다. 너무 귀찮아가지고. 아니면 와쳐 다른 덱 짜는 거를. 근데 이게 다 알아서. 그니까 봐봐요, 여기서 그 뭐임 그거 표식 덱을 짜고 싶다, 여기에 표식을 넣으면 되고. 야, 뭐 만능 양념장 이런 거라니까. 강림 덱 짜고 싶다, 여기에다가 부복 넣으면 되고. 에, 다임 이게. 아니 야, 뭐가 더 있어 여기서. 에, 고요함 넣어도 된다. 이게 너무 사기라서 이거를 오메가 쓰지 마세요. 쓰지 말라고 만든 카드를 굳이 쓸 필요가 있나. 모든 카드가 좋을 수가 없어요. 모든 카드가 좋으면은 게임이 안 되지. 모든 카드가 좋으면 생각해봐요. 아무거나 넣어도 깰 거 아니야. 구린 카드는 존재해야 돼. 실수했다. 뭐야? QWE 순서 맞춰서 쓰는 게임. 와쳐 개도잼. 켈리도 떴다. 켈리 떴으면 달팽이도 뚝딱이지. 티에마인데 아이가 없는 컨텐츠. 교수님 캐릭이 이상합니다. 좀 이상한 캐릭터 맞아요. 강낭당 공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
방풍 쓸 필요 없어요. 근데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. 어차피 추월 두 장이라 드루 많으니까 제가 클릭을 덜 해도 될 것 같아요. 아이 드럽게 안 죽네. 아 왜 이렇게 탱글탱글해. 쫄깃해요. 이것만 알면 20심장까지 다 펼 수 있는 게 왓처의 장점이자 단점이죠. 작은 카카 살려주면 아, 늦게 끝난단 말이에요. 다 죽일 거야. 없었어요. 나의 축성이 불을 뿜는다. 타이미터 15승선. 끝나고 달팽이 잡을까? 재련할 카드가 없네. 아니 근데 누구한테 왓처를 설명해 주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걸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지. 심장 퍼펙은 안 되겠네요. 얘네들 잡고 단 나오면 가야. 어서오세요. 다치 없네. 왓처 다른 덱들은 중투부에 있다고. 뭐해?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. 왜냐면 왓처이기 때문이다. 켈리넬
웨이트 베이블. 아 이거 잡을 수 있을까? 타이미터 마요 두 개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. 아 서순. 세턴 킬입니다. 진정하세요. 달팽이? 근데 이거 하면은 안 끝날 거 아니야. 아 됐어 잡겠지 뭐. 아씨 저거 하고 나서 엔딩 안 나올 거 아니야. 거지 완넘 켈리 있으니까 잡았을 것 같아요. 끝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. 워처는 한 시간이 안 넘네. 매점고.